예, 존경하는 원님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야당을 존재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술책과 기획을 가지고 오로지 야당 의원들 엮어내는데 혜란이 되어서 앞으로 이틀 이후면은 온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한민국의 국가 대축제가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민낯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없는 올림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개최국에서 며칠도 채 남지 않은 이 개최 기간 중에도 오로지 야당 탄압만을 기획하고 또 실천하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대한민국이 지금 그 현실에 처했습니다. 한반도기 공동 입장이나 남북 단일팀 구성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이견이 분분하고 또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양상마저 표출됐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초지일간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한민국 국회는 정쟁을 없애고 국민이 하나된 세계인의 평화대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러내고자 하는 이런 제1야당의 정말 순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미애 당대표와 그리고 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적인 법사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 산적한 법안들을 뒤로 미룬 채 일방적으로 퇴장을 해버리고 파행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러내는 집권당의 모습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강원랜드 이 채용 비리의 의혹 사건은 안면 검사 혼자 수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춘천지검 14명 검사 중에 6명의 검사가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를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6명의 검사가 붙었습니다. 안면 검사도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안면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안 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 순서와 그리고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이 모두 추측에 불과한 그런 주장들을 이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대통령이 나서고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를 올림픽을 북하 3일 앞둔 시점에 국회를 파행시키는 이런 대한민국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금의 품위를 하면서 구속 불구속의 입장을 이렇게 강하게 개진해서 당시 수사검사로서 수사팀이 의견을 결정할 때나 또 대검의 의견을 개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들로서 제1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내부적 고발이 절대 변행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근절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직장 내의 양성평등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소중한 목소리들을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기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명확하게 밝혀듭니다. 제가 원래 인사말 길게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틀 후에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내일 평양에서 대규모 군사 프레이드 열병식을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는 마당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조차도 하이제킹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북한이 올림픽을 채 갈까봐 극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평창은 가려지고 북한만 부각되는 이 상황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한결같이 단합하고 또 우리는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조의 국민 헬스를 투입해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단합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을 통한 올림픽을 치르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로지 제1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때려잡는데 모든 청와대의 기획과 또 실천이 이루어지는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만이라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분명히 전세의 대한민국의 올림픽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한민국의 표상인 태극기를 전세계인에게 자유한국당만이라도 내펼치겠습니다. 종무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 세계인들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태극기 응원과 태극기 스티커 부착하기, 태극기 배지 달기 등 태극기 퍼포먼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평창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와 슬기로움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올림픽 기간 중만이라도 제발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 보복을 적극 중단하고 일체의 정쟁적 행위를 하지 말고 오로지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은 끊임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 속에서도 평창올림픽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축제로 가져가겠다는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의원 정수확정 및
시도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래 여야 합의로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 정계특위에서 지금 그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 상황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가급적 그 올림픽 기간 중 정쟁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법사위에서 그 일어난 사태로 인해서 오늘 산자중기위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단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과방위의 그 방통위 업무보고 운영위 전체의 헌법 개정 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그 총 13분의 의원이 질의하게 되어 있고 우리 당의 권성동, 박완수, 김정재, 김순례, 이미자 의원 5분이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지금 출석을 많이 해주시고 또 끝까지 많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만은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데 우리 야당으로서 끝까지 좀 자리를 지켜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 힘을 좀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시간이 좀 짧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원내대표님께서 3당 그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는 기존대로 하고 4월 임시국회부터는 일단은 국회법이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법이 지금 오후 2시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법상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9시, 10시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법을 이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는 하반기 그 응고성 협상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고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 요구에 따라서 4월 국회부터 일단은 12분 정도로 연장을 하는 걸로는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당도 우리 당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이 대정부실만을 질문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 의원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이제 경창 결의안 이런 문제는 대표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오늘 본회의에 이 결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민생 점검 회의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최저임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것 등등 굉장히 많이 우리 대표님들하고 또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해서 2월 국회에 저희들 법안으로 반영할 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또 구체적인 권역별 일정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전에는 저 부산과 대구를 점검하고 설 연휴가 지나서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을 또 저희들이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 10일 날 월요일에는 부산을 또 저희들이 돌아서 자갈치 시장 등 설 명절 물가를 점검을 하고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3일 날 화요일 날에는 대구를 방문해서 4차 산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 날 화요일 날은 경기, 21일 날은 서울, 22일 날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돌면서 민생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남은 지역을 순회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 지역 돌 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린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우리 정조위원장님하고 어제 그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참석해 주신 우리 정조위원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각 공약 개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17개 광역 기초 포함해서 다 공약을 수집을 해서 상임위에 또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 투어 할 때 같이 그거를 좀 단기로 갈 건지 중기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장기로 갈 건지 분석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그걸 중앙당에서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공약은 이제 후보자가 선정되고 또 우리 그런 광역 17개 광역에서 수집된 그런 공약들 뿐만이 아니라 후보자가 선정되고 또 우리 당에서 공통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다 취합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좋은 공약들 있으시면 지거를 다 뭐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관련된 공약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좀 한번 좀 보시고 좋은 의견 또 공약들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 등 세계 4대 스포츠 대전을 모두 개최한 나라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여섯 번째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자 세계인의 축제여야 할 평창올림픽이 많은 우려와 실망 속에서 평양올림픽으로 불리며 현재는 지탄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숭고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북한, 대북 성과의 누림으로서 북한에 휘둘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찢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맛에 맞춰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미 잠수함마저 거절했지만은 북한은 40년 동안 4월에 실시하던 건군절 열병식을 올림픽 하루 전날 핵미사일을 앞세워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송월이라는 사람 하나 내려왔다고 온종일 언론이 도배되었습니다. 특급호텔 한우 만찬을 비롯해서 1억 원이 넘는 접대비를 썼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추위에 덜덜 떨면서 부실한 식사에 빵과 라면으로 허기를 채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황제 대접, 우리 국민은 냉대,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옷을 벗고 떠나버렸습니다. 2시간 훈련을 핑계로 아동 노동 착취 상징인 마식령 스키장을 홍보하고 명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을 전세기로 모셔왔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고작 20여 명인데 예술단 등 비선수가 수백 명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300명, 일부 언론에서는 500명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로 내려오는 것 역시 대북 제재 흔들기용입니다. 정치 이벤트성 단일팀 때문에 수년간 피땀 흘린 우리 선수들이 엔트리에서 밀려났고 승리를 위해 맞춰온 팀워크도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통갑질과 북한 선수단의 희생에 선수의 희생당한 선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각 대학 게시판과 SNS는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 길을 비판한 내용이 수천 건 이상 게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가 아닌 태극기를 들자는 태극기 개양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올인하는 동안 평창올림픽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안 직원들이 집단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비상에 걸렸고 교통 문제로 올림픽 참가를 포기하는 외국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단식 10분 전에 대표팀 탈락 통보를 하는 등 황당한 일처리로 선수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이외에도 허술한 준비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얼마나 어렵게 유치했습니까? 국민 혈세 엄청나게 투입되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유치했기 때문에 더욱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를 들고 성공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 하나되어 훼손된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겠습니다. 올림픽을 정치적 홍보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SNS 등 다양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매체에도 걸고 자동차에도 붙이고 평창올림픽 응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해서 태극기 달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